마스크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해온 부산 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모두 50만 장의 마스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이 가운데 28만 장은 정상 유통하고 불량 마스크 22만 장은 압수했습니다. 주요 단속 사례로는 마스크 생산 후 폭리를 목적으로 창고 4곳에 마스크를 분산 보관한 제조 판매 업체를 식약처와 합동 적발해 마스크 전량을 정상 유통 조치했고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인 일당도 검거됐습니다.